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 첫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을 해서 주요 관계자 목표를 제가 이번에 기상 대책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기분입니다. 저하고 아주 오래된 관계는 아닙니다. 당 개혁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우리 국가 개혁과 관련해서 저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 거의 유사한 생각을 제가 가진 기본적인 방향, 철학, 방조기는 저를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어제 첫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선에 김용태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고요. 재선에 홍철호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저와 정치적 언어가 닮았다, 생각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해서 탈당을 했다가 바른정당 창당에 이제 동참을 했다가 나중에 대선 이후에 복당을 한 이른바 비박계 복당파 의원들입니다. 예. 김용태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이 이제 당무감사하거나 이런 걸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적 경상과의 관련성 여부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홍철호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유승민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건 유승민 후보와의 어떤 연관성 이런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범 친박계 의원으로 알려진 재선의 김선동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두루두루 뭐 김영태 의원도 그렇고 김선동 의원도 그렇고 뭐 비주류고 뭐 약간 범친박계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좀 그런 의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자, 비대위 인선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그 복당파다 잔류파다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영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사는 지금 제 뜻대로 하고 네, 그 이분들을 받쳐줄 분들이나 또 이런 다른 당직에 있어서는 같은 값이면 말하자면 남쪽에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 아닌가. 계파 문제 영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으로 이 첫 인선을 한 김용태 홍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모두 비박계고 복당파입니다.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왔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김선동 의원은 뭐 범친박계인데 자, 김 위원장 나름대로 인선 계파 균형을 맞췄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별로 좋은 인선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파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뭔가 보완을 해서 그거를 좀 균형을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병진 비대위원장의 설명이 그렇거든요. 예. 김영태 사무총장은 김병진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내가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은 있다고 얘기한 그렇죠. 그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한 인적 청산을 할 때 책임자가 될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 김영태 사무총장 뭐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예. 정치적으로 보면 그 바른정당 창당할 때 가장 먼저 탈당 선언하고 뛰어나갔고 예. 그리고 그 바른정당 창당 직전에 있었던 그 한 이 새누리당 안에 당내당 이 과정에서 저 김병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추천됐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크게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복당파 중에서도 그 복당파를 개파라고 한다면 예. 개파 색깔이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굳이 당협위원장 교체를 할 경우에 책임자가 되는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어야 되는가? 사실은 복당파 한 20여 명 빼고 또 친박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 한 20여 명 빼면 예. 나머지 한 5, 60명은 그렇게 개파 색깔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당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도 3선, 4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누군 좀 상대적으로 좀 이쪽 저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당직 임명을 하면서 오히려 김병준 위원장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제대로 된 보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노선 논쟁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순서상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첫 번째 인사에서 그 복당파 중에서도 가장 개파 색깔이 강한 사람을 예. 사무총장으로 전진 배치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예.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부연 설명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쪽의 반발은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고 박사님 역시 자유한국당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연구를 김병준 위원장이 참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제 무난한 인사로 봤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무난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첫마디가 이제 시장주의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즉, 현재 좌파 정권은 국가주의다.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야당 입장에서 이 파트너는 여당 아닙니까? 여당에 대한 시비가 안보라기보다는 약간 신선하게 예.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수순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거기에 걸맞는 과연 인선이냐고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봤어요. 너무나 무난하지 않느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인 사람이 많이 볼 때는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렇고 또 김영태 의원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 너무나 좀 무난하다. 이제 파격적이지 못하다라는 약간의 좀 그런 너무나 아니라 좀 너무 자유한국당을 잘 알기 때문에 첫 출발이 좀 강한 출발을 원했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 네. 내에서는 뭐 소장파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죠. 움직이는 의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못 봤다는 거죠. 아마 근데 이 생각이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이제 봅니다. 여기서 예. 그러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여당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으로서 정책적인 대결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이제 국민을 쳐다보는 정책이 필요한데 역시 피해가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존의 안보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과연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생각하느냐 예. 저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꺼내야 된다. 김병준 위원장을 교수 출신 위원장을 꺼내드렸을 때는 예. 조직을 잘 조합을 해서 이끌어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저는 이 비대위원장을 원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첫 출발은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고 박사께서는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는 인사를 했다고 보지만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좀 무난한 인사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뭐 지금 뭐 친박계에서는 아마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그 고 박사님께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한국당 내에 있는 뭐 친박계들도 다음 뭐 1년 9개월 앞에 있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김용태 같은 사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순진한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제가 지적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 김병준 위원장이 어제 얘기한 대로 예. 가치 중심의 노선 투쟁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당직을 개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인적 쇄신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어제 발표한 이 인선 자체가 이 당내 역학 구도를 보면 굉장한 논란이나 분란이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인선이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생각했던 제대로 된 진정한 노선 투쟁
예. 가치 논쟁 이것으로 바로 갈 수 있지 가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김병준 위원장이 어제 사실은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박 대통령 때나 지금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모두 다 허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노무현 정부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좌파 우파가 있었다면 지금 정부는 그중에 좌파에 속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민주당 얘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장고 중이던 이해찬 의원 결국 출마를 결심 굳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방송 전에 박상철 교수님께서 이해찬 의원이 마음을 굳힌 것 같으니까 속보로 제일 먼저 내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하시는 겁니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빠른 속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예. 전혀 늦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주요 일간지들도 예. 불출마로 간다고 아마 오늘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예. 조간에. 근데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두고 예. 어떤 후보가 어떤 당대표가 필요하냐라는 싸움 내지는 경쟁이 싸움까지는 아니고 경쟁이었다면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출마 선언은 다른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당이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약간은 당황을 저는 했으리라고 보고 특히 이제 민주당 내의 그 경선 규류에 상당히 파장은 굉장히 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그래서 과연 정치냐 경제냐 이런 싸움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굳혀진 듯한 김진표 후보가 최근에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제정당 예, 그렇죠. 얘기를 했죠. 어쩌면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 안 한다는 전제도 깔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졸지에 이 전당대회의 여당의 전당대회가 집권 초기에 격렬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예. 이해찬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출마한다면 당대표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즉 높다는 건 뭐냐. 아마도 권리당원 내지는 일반 그 지지층이 이해찬 총리가 제일 괜찮다는 지지율을 보고 저는 나왔다 보거든요. 예. 그러나 한 번은 고비는 또 있다고 봅니다. 즉 7월 26일인가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일정이 잡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소위 컷오프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중앙위원회 한 500명 정도 사람이 누가 적합한가를 뽑았을 때는 의원들과 소위 말해서 기존의 현재 정치를 이끌어간 사람들과의 스킨십, 예. 호불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선은 상당히 예. 뭐 무난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선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고 박사님 웃고 계신데 왜 웃으셨습니까? 저는 출마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것은 대통령한테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어제 그제 해설을 했는데 예.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굳혔다면은 뭐 네, 뭐 그러나 만약에 예. 출마를 한다면 당선까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닐 거다. 예. 왜냐하면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나타났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카드가 이런 거죠. 예. 아까 박 교수 잘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카드는 대통령 중심성에서 당 중심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선택 이것이 이번에는 이해찬은 안 대로 모아진다면 예. 그렇다면 당선까지는 굉장히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전당대회 뭐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사실은 조금 맥이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해찬 의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다시 뜨겁게 달궈질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마리온 헬기 추락사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죠.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희생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국방부도 오후 밤 9시 50분쯤에 이 국방부 장관의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유족들에게 먼저 전달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서 유족들이 청와대와 군 당국이 어떤 이 마리논 사고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임기 흥변식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현재 이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한 뭐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고인데도 아직 군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내에서는 너무 이게 국방부가 청와대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애도를 표한 이후에야 이제 뭐 장관이 드리는 글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유가족들 사고 원인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장례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군인 가족들이 이런 거는 건국 이래 아마 처음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저 프로펠러 주 이 동력 장치가 저 날아가는 거를 봤을 때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헬기에 탈 수 있는 군인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어서 장례 치르자 이런 말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족들의 마음은 정말 아플 것 같은데요. 세월호 때와는 너무 다르다 이러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유족들에게 또 위로를 전해야 될까요?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청와대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 뭐 해병대죠. 네, 해병대. 예. 저 뭐 이런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 아들도 해병대를 나왔고, 저도 현재 좀 해병대 정책 자문위원인데, 예. 꼭 해병대라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최정예 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원인을 따져보면 뭐 장비가 문제일 수도 있고 마리온인가 수리온인가 저 헬기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우리 지금 장병이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세월호 말씀 참 잘하셨는데 정말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미온 쪽으로 대처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변해버렸다 하면은 저도 실망입니다. 예.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면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대통령도 분노하고 너무나 당황했으라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좀 혁신해야 되겠다. 아니 장병이 죽었는데 말도 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난 정말 그 이해가 안 가요. 대변인이 예. 비행기 아니 그 헬리콥터 괜찮은 헬리콥터입니다. 성능이 최고다. 최고다. 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를 이제 타다기 전에 일단 예. 사람을 타다기 하기에는 아직도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정부 내진 청와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 죽은 장병부터 저는 이야기해야 한다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예. 저는 현재 무슨 모르겠습니다. 약간 제가 흥분이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월호 사건을 뭐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조금 비슷하다는 표현은 좀 제가 좀 과한 것 같고요. 별로 변한 게 바뀐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예. 굳이 해결책을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아직까지 대통령을 타다고 싶지 않아요. 예. 대통령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예. 이 정부라는 이 거버먼트가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기존의 행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관료 조직을 뭐 그렇죠. 이 관료 거죠? 시스템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런 예.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청와대의 대처와 군의 대처가 매우 실망스럽죠. 예. 그리고 그 대처 때문에 잘못된 대처 때문에 부적절한 말들 때문에 예. 그 유가족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이제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뭐 세월호 때와 비교하는 말씀들까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사안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세월호와 비교하는 식의 그런 말씀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어제도 이 아침에 논평을 그렇게 했는데요. 군의 장비보다도 중요한 거는 군 전력이다. 예. 예. 기체는 버려도 파일럿은 구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공군의 철칙인데 예.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의 첫 번째 논평이
마리노는 세계 최고 성능이다라고 나왔을까? 예. 이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 대변인 논평 그 개인이 그냥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겁니까? 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건 예. 청와대 시스템 전체가 문제다는 거예요. 마리논 참사 사고를 듣고 나서 청와대에서 최소한 안보실장 수준의 점검회의는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회의 끝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서 공식 논평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김의겸 대변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적어도 최소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의 안보 시스템 전체가 이 문제에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다. 예,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대통령이 정말 사흘이나 걸려서 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애도의 뜻을 표하자마자 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국방부가 입장 표명한 거예요. 장관이 이거 정말 예. 국방부 이래야 됩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장병을 1차적으로 보듬어 안아야 될 부서가 국방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장에 내려가야죠. 당장 국방부 장관이. 예. 예? 그리고 같이 펑펑 울어야죠. 예. 나는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결국은 전쟁 터졌을 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의 지휘에 따라서 목숨 걸고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 예. 국군들이. 해병이 그, 맨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그 어떻게 이런 정도의 이 지휘관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 목숨 걸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예. 목숨 걸으라라고 평소에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유족들은 뭐 필리핀이나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이 마리온 수리원에 대해서 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목숨보다 이 수출을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심을 살 수가 있고 또 6월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 수리원 헬기에 직접 타고 뭐 이런 관심을 보여. 기 때문에 유족들 마음이 더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국방부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가요 탈북 여 종업원 문제를 또다시 거론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예. 가족 친척 간의 상봉 문제는 물론이고 북남 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북남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에 즉시 돌려보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현재 남북 간에는 그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그 남북 100명씩 해가지고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남한 쪽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그걸 빌미로 다시 북한 측에서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자, 뭐 북한 뭐 과거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이 송환 문제를 내걸었었는데 6월 적십자 회담에서 이 문제 뭐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듯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뭐 6월 22일 날 열렸던 남북 그 적십자 회담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얘기는 좀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지금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어떤 이슈로 북한에서도 심각하게 제기했던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상봉을 하기로 했는데 예. 최근에 왜 이 남한 쪽에서 다시 그 당시 그 식당의 종업원 지배인으로 있었던 그렇죠. 인물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고 아마 북한 측에서는 또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마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 측은 이 문제를 계속 또 그렇겠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카드로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를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